네, 2024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아침인데요. 오늘부터 이번 총선을 예측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못하죠. 이제부터 선거 당일인 4월 10일까지는 여론조사가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구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 승리, 그것도 큰 폭으로 승리가 예상됩니다. 한국일보에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정치 컨설팅 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박성민 대표 인터뷰한 걸 쭉 보면은 여론 전문가들이 상당히 쿨하게 보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더 높습니다. 그 차이가 긍정과 부정 차이가 20%포인트가 넘죠. 그렇게 되면은 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받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못한다는 비율이 20%포인트가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심판으로 가는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를 내세웠나요? 그때 윤 대통령이 했다가 졌죠. 뭐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한동훈 효과가 처음에는 반짝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사그라진 느낌도 들고 네, 또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았죠. 상당히 공격적인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승자의 입장에서 방어적인 공천을 하면서 이미 사실상 뭐 정청래 포비아가 있을 정도로 마포 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함운경 씨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더 후퇴한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 박 대표 글을 인터뷰를 이어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항상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른 나라여서 그런지 보수가 거의 이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느냐의 문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민주당 세력을 열어줬죠. 그리고 남북회담도 열리고 하면서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면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보수, 무조건 민주당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근데 더 많이 줄은 게 묻지마 보수다. 한 20%까지 줄었답니다. 무조건 민주당은 한 30% 정도 되는데 묻지마 보수는 20%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중도 보수적인 세력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수를 찍어주는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중도로 가 있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샤이 교수 내지는 샤이층.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씨가 선거에 나온 것이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였다. 네. 어쨌든 지금 잡범 이재명을 넘어서 또 하나의 잡범인 조국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가 선거에 나왔는데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는 그에게 유죄를 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된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뭐 확정 판결 나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뻔한데도 그가 국회 선거 당을 만들어 나오게 했고 지금 비례 후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만든 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거는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해병대 수사에 있어서 박종원 대령 사건 같은 것들이 여당에는 상당히 악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백석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나간다면은 지금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180석을 가지면은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면 120석을 건져야 되는데, 100석을 얻겠나? 120석을 얻겠나?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있으니까 민주당한테 과반을 안 주려면 한 140석은 얻어야 되는데 되겠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는 진다는 거죠. 근데 과반은 내주지 않으려면 중도적인 당들이 있으니까 140석은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150석은 못 얻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바라는 거고, 하다 안 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도 못하게 120석이라도 건져라, 아니면 탄핵이라도 막도록 100석이라도 건져봐라,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사전투표를 하죠. 5일, 6일. 근데 여기에서 이번 대선 때 보게 되면, 지난 2년 전 대선 때 보게 되면 사전투표가 45%까지 올라왔어요. 절반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심이 내일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앞으로 이제 일주일 사이에 변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론은 내일 투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하는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한 절반 정도가 투표할 것이다. 전체 투표자의. 네. 그리고 어쨌든 숨어있는 샤이 층이 문제니까, 그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안 나가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또 하나 흥미로운 보도는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번에 250몇 개의 선거구에서 여야가 각각,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자기 후보를 냈죠. 그래서 그들의 후보 수가 505명입니다. 중간에 뭐 공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중에 67.5%, 거의 3분의 2 정도가 윤석열과 이재명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후보 254명, 지역구가 254개죠. 그 중에서 181명, 71.2%, 3분의 2가 넘는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51명의 후보를 냈는데 160명, 63.7%가 이재명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여당이 유리한 서울 강남 3구에서도, 거기 8개 지역구가 있는데, 김근식, 송파병 국민의힘 후보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쓰고, 썼더라도 아주 작게 쓰죠. 그리고 나머지는 윤석열 사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박근혜 마케팅, 문재인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했던 부산, 경남, PK, 부울경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4명인데 그중에 딱 한 명만 이재명 대표 사진을 씁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이재명 대표 사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공간을 서울에 나온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그다음에 경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사진을 쓰고, 또 뭐 그런 식이죠.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자기 당 안에서도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인기가 없는데, 그 이재명이 인기가 없는 거를 조국이 등장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내세웠지만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늦게 나왔으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씨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한동훈 효과를 사라지게 했고, 오히려 조국의 효과를 가져간다. 그래서 윤석열은 인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뭐 깊이 취재는 안 했지만은 늘 하는 말이, 대통령 선거는 예측할 수 있다. 선거 여론조사 나온 대로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못하는 게 지방선거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건 뭐 워낙 많은 데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쏠릴지 모르겠고, 총선이 중간인데 총선도 참 예측이 안 됩니다.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이 상당히 재밌는 칼럼을 썼어요. 이제 결국은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이 중도
중도 샤이층이 어떻게 변하냐가 핵심이다.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윤석열, 무조건 보수 지지가 20%로 줄었고, 무조건 민주당 지지가 30%가 된 상황에서 더 적죠, 보수가. 무조건. 그게 중도로 갔는데, 그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현재는 윤석열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2000년 총선 때 6.15 정상회담을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야당이 괴멸할 거라고 봤는데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어서 생각 밖으로 선전합니다. 생각 밖으로. 아예 뭐 100석도 안될 쪽으로 하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는 이명박 집권 때인데 그 이명박을 견제하는 친박계가 의외로 많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죠. 근데 민주당이 약진할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습니다. 152석. 2016년 때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로 봤는데 오히려 123대 122로 민주당이 이겨버립니다. 2020년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걸로 봤지만 180석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쭉 김창균 주관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번 총선은 지금 많은 차이로 민주당이 앞선다고 하는데 지금 중도로 가 있는 과거의 보수층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지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들이 많이 투표를 나온다면 바뀔 수 있다. 바뀌어도 아주 근소한 차이겠죠. 근소한 차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과반이 되는 걸 막는 한 130석까지 거두면 상당히 승리한 거고, 패스트트랙을 되는 걸 막는 120석까지만 해도 그건 대단한 성공이고, 대통령 탄핵을 막는 100석만 건져도 일단은 성공이 되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100석을 넘어서 120석을 넘기고 135석 정도 간다면은 그럼 이재명은 끝나는 거죠. 많은 변수가 있어요. 뭐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뭐 전공의하고 대통령 만나는 걸 던져놓고 또 게임을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통령하고 전공의 만나는 문제도 지금 뭐 나오고 있고 하는데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 여기서 100석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탄핵이니까 모든 걸다 던지겠죠. 던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것이 처음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좀더 뚜렷한 성향의 후보들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 중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샤이층, 중도층이 이번 선거에서 핵심입니다.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